우주화학자 박창근 박사님을 오늘 모셔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그 극지연구소의 박창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운석이라고 하는 돌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운석이 우주 밖에서 온 돌인데요. 그 돌을 가지고 태양계의 비밀을 찾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운석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먼 옛날 우주의 얘기를 먼저 좀 할게요. 수십억 년 전에 아주 아주 먼 옛날입니다. 이 사진은 최근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은 아주 유명한 사진이에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 사진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찍은 창조의 기둥이라는 아주 정말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이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별이 막 새로운 아기 별들이 막 탄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가스하고 먼지가 뭉쳐있는 이런 곳에서 별들이 탄생하는데 그것을 최근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훨씬 더 선명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데 가스하고 먼지가 뭉쳐있는 데에서 새로운 별들이 막 탄생하고 있어요. 아기 별들이. 그래서 이렇게 아기 별들이 탄생하는 가스하고 먼지가 뭉쳐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저기에 있는 가스하고 먼지들은 어떤 걸로 이루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저처럼 운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운석 안에 이런 작은 먼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 크기를 보면 이게 1마이크로미터라 그래서 1마이크로미터는 100만 분의 1미터입니다. 여러분들 머리카락의 굵기는 한 50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굵기보다 이게 50분의 1 작아요. 엄청나게 작은 겁니다. 그 엄청나게 작은 이 광물을 발견했어요. 운석에서. 이 광물의 이름은 칼슘이 조금 있고 알루미늄이 훨씬 많은 히보나이트라고 하는 광물이에요. 광물 이름은 좀 어려운데 히보나이트라고 하는 광물인데 이게 별이 탄생하는 곳에 있는 그런 데서 온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가스하고 먼지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디서 왔을까? 바로 초신성이 폭발한 잔해예요. 우주에서 이제 초신성을 관찰한 건데요. 별이 폭발하면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그 잔해물들이 퍼져나갑니다. 가스하고 먼지가 퍼져나가는데 아까 처음에 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나온 그런 곳들은 저런 가스하고 먼지가 이렇게 뭉쳐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런 가스하고 먼지 중에 하나가 이런 히보나이트라고 하는 광물로 운석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태양계에서 만들어진 애들이 아니에요. 태양이라는 별을 만들 때 그런 재료가 됐던 그 이전의 별들이 폭발의 잔해입니다. 그리고 운석을 또 보면 이게 운석인데요. 운석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산소라는 원소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산소는 몸무게가 16, 17, 18인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16, 17, 18인 애들이 어떤 애가 더 많고 어떤 애가 더뭐 적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은 몸무게가 16인 애랑 몸무게가 17인 애가 어느 정도씩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붉은색 원 안에 있는 점은 몸무게가 17인 애가 굉장히 많은 애예요. 근데 같은 곳에 있는 애를 보니까 얘는 몸무게가 18인 애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점하고 이 점을 전자현미경이라고 아주 자세하게 볼수 있는 현미경이 있거든요. 그 현미경으로 봤더니 이런 광물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결정은 몸무게가 17인 애가 굉장히 많은 애예요. 근데 이런 애들은 태양계에서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태양계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다 연구를 해보니까 태양계에 있는 애들은 몸무게가 16, 17, 18인 애들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 있어요. 근데 얘는 그 범위를 아득히 넘어가는 애입니다. 그럼 어디서 왔느냐? 보니까 얘는 거성에서 온 애들이에요. 아주 큰별 거성에서 온 애들이고 그 거성도 계속 물질을 밖으로 내뿜는데 그런 물질들이 저렇게 광물로 돼서 지금 태양계로 어떻게 또 유입이 돼서 태양계를 만들게 되고 그게 운석 안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양계는 그냥 어디서 그냥 뚝딱 생겨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존재했던 초신성이나 거성이나 이런 별들이 폭발해서 그 잔해가 모여서 지금의 태양계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별들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가스하고 먼지가 있는데 별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별들이 있는, 우리처럼 이렇게 태양계, 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 뭐 수성, 금성, 지구, 뭐 이렇게처럼 행성이 있고,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게 되냐 보면, 이 사진은 전파 망원경으로 찍은 아주 먼 우주에 있는 어떤 항성계, 그러니까 별이 있는, 그리고 주변 이제 별이 처음에 만들어지는 그 단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태양계도 이렇게 만들어졌었어요. 아주 초기에. 아까 그런 가스하고 먼지가 뭉치면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중력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피자를 만들 때 이렇게 돌리면 쫙 퍼지죠. 밀가루를 이렇게 막 돌리면 점점 원반 형태가 됩니다. 태양계도 만들어질 때 그런 식으로 원반이 만들어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심에는 아기 태양이 있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물질들이 원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원시 행성계 원반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 태양계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때가 우리 태양계가 태어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물질들, 태양계 이전에 존재했던 물질들 말고, 이제부터 태양계 내에서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게, 태양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물질이 CAI예요. 칼슘하고 알루미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약자로 CAI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뭐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건 저희가 광학현미경이라고 하는 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얘도 일종의 돌입니다. 돌인데 안에가 이렇게 광물들, 여러 가지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CAI라고 하는 게 태양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지네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물질이고, 그래서 이 물질의 나이를 우리가 구해봤어요. 태양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거는 이론적으로는 알수 있는데, 과연 얘가 태양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으면, 과연 얘의 나이는 얼마일까? 과학자들이 나이를 물어보는 방법은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좀 그림은 어렵지만, 나비라는 원소가 있는데, 그 동위원소를 재면, 몸무게가 여러 가지인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면, 우리가 나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나이를 구해봤더니, 나이가 45억 6,700만 살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태양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CAI라고 하는 물질의 나이가 45억 6,700만 년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이를 태양계의 나이, 태양의 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태양계에서 만들어진 물질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태양계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을 과학자들이 분석하고 나이를 구해봤지만, 이 45억 6,700만 년보다 더 오래된 물질은 아직 발견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태양계의 나이, 뭐, 태양의 나이를 46억 년, 45억 년 이렇게 대충 말했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 이거 보셨으니까 45억 6,700만 년이라고 정확히 외우시면 돼요. 외우기도 편합니다. 4, 5, 6, 7. 45억 6,700만 살이에요.